자, 교재 52쪽에 실전 문제 1번 들어가요. 그 앞에는 어저께 다 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전 문제 1번 보면은 제목글을 설정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간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해요. 얘는 다 스타일시트로만 한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우리는 스타일시트, 그러니까 CS, CS 클래스? 클래스, 그죠? 예, 클래스 방식으로 했어요. 얘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점이 붙을 거예요. 이 스타일시트에서. 예, 스타일시트에서 점이 붙을 거고요. 여기 점, 뭐뭐뭐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는 핸들링이 지금 11번째 줄에 있는 요 핸들링 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믈리에란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글자를 H1 태그로 감싸줬죠. 그게 머리 헤딩 1이라는 뜻이라 그랬고, 그걸로 감싸줬고, 그래서 뭐 폰트 크기라든지 폰트의 색깔 같은 거 경우는 H1 태그로 핸들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번째 줄에 H1 요 태그가 어떻게 되어져라. 그리고 이제 H1 태그가 요게 H1 맞죠? H1 태그죠. 요게 이제 그 요소죠. 요소. 엘리먼트. 그죠? 꺾인 가로 첫 번째 단어. 여기. 꺾인 가로 첫 번째 단어. 그죠? 꺾인 가로 첫 번째 단어. 꺾인 가로 첫 번째 단어는 요소라 불렀죠? 엘리먼트. 여기서 11번째 줄에 보면은 H1. 요게 이제 엘리먼트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 정의를 해준 거죠? 이 중괄호 안에, 분홍색 중괄호 안에 정의를 해준 건데요. 그죠? 정의를 해준 건데,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다. 예,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는데, 1.3 em이라는 값을 줬다. 그러면은,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할때 1.3배의 배율, 1.3배가 지금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1.3이냐도 궁금할 수 있어요.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이 뭔데 이게 1.3배가 커지느냐? 원래 기준이 얼마였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원래 기준은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어디에? 열 번째 줄에 정의가 돼 있어요. 바디에. 바디에 정의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 비율로 1.3배가 확장되라. 이렇게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곱하기 1.3이 되어져라. 18픽셀 곱하기 1.3이 되어져라 라고 기재를 해준 게 11번째 줄이에요. 이게 그 뜻이고, 그죠? 자, 칼라라는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라 이렇게 해준 거죠? 어떻게 되어져라. 칼라. 자, 칼라에 대해서 조금 또 오늘 얘기를 할까요? 칼라. 제가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블로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칼라에 대한 거. 되게 구구절절해서. 칼라. 칼라 또 얘기하면 되게 길거든요. 칼라에 대한 얘기가. 칼라. 이 HTML 칼라. 네, HTML 칼라가 이제 HTML은 뭐야? 인터넷이니까 빛으로 색을 본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HTML의 칼라를 이해하려면 HTML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문서잖아요. 그죠? 인터넷 문서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문서라는 거는 빛이 없이는 볼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인터넷을 본다라는 거를 아는 데에서 출발해야 돼.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빛 하면 빛으로 글자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으로 빨간 글자, 빛으로 노란 글자, 아니면 빛으로 이미지가 컬러풀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광원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얘기가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 이걸 아는 데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HTML 칼라에 대한 걸 배우려면, HTML 칼라가 뭔지를 알려면 인터넷은 광원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광 빛이죠. 빛의 원천이야. 광하면 빛광자. 원천. 빛의 원천의 원천. 그게 거기서 그게 이제 거기서 믹싱 되어진다. 그래서 출발해. 광원이 딱 세 개 있어. 광원은 딱 세 개야. 빛이 원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빛의 삼원색. 그거 배웠잖아. 빛의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에요. 빨로파가 아니란 얘기야. 빨로파는 길을 건널 때 빨로파고요. 빨초파야. 그걸 알아야 돼. 빨초파. 그걸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 빨로파 절대 아니고 빨초파다. 그걸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 광원은 빨초파야. 빛의 삼원색. 빛의 삼, 그럼 광원. 원색. 에? 원색이 무엇이냐? 빛도요. 빛을 쪼개는 거야. 스펙트럼. 그 아시죠? 빛을 쪼개. 쪼개. 의외로 빛을 쪼갠다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색이라 불러요. 원색. 광원이 되는 거예요. 원색. 에? 광원. 여기 써있네. 광원. 빛을요. 빛을 보라색 빛을 막 쪼개 나가요. 막 쪼개 나가면은 정확하게 빨강과 파랑만 있을걸? 그걸 섞으면 보라색 나오지 않나? 약간 뭐 초록색 섞을 수도 있겠다. 잘 몰라. 섞는 사람 마음이야. 그죠? 섞는 사람 마음인데. 그죠? 표현하는 사람 마음인데. 이 광원을 쪼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원은 딱 세 개 있다. 빨강, 초록 파랑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여기까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색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어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그걸 섞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런 코드 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글자 빨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반드시 초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 원칙. 마지막 글자 파랑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빨초파야. 빨초파. F가 뭐고 0이 뭐고 F. 그 얘기가 이제 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절 있는 거예요. 이게 16진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16진수. 그럼 또 10진수가 뭐고 뭐 무슨 진수가 뭐냐를 또 알아야 또 16진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얘기하려면 구구절절이야. 이게 16진수다. 그거 알려면 또 그것도 한참 걸리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어떻게든. 그죠?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또 궁금하면 또 쫙 알아나가면 되고요. 색을 HTML에서 색을 표현하는데 아까 우리 샵 F0 F를 봤는데 그거 말고 표기 방법이 더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샵 붙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서 그래서 드림이버는 무조건 그 방식으로만 나오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짜여져 있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쓰려면 손코딩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드림위버 프로그램은 요 세 개 중에 요 방법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요 방법으로만 딱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타자치는 거야. 이를테면 이게 지금 빨강인가 이게 컬러가 이게 약간 이런 색이죠? 이런 색이란 말이야? 이 분홍색? 네, 분홍색. 여러분 색깔 각자 다를 거예요. 요거를요 샵 지우고요 영어 단어로 적을 수도 있어요. 뭐 옐로우, 블루, 뭐 저기 뭐 스카이 블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 단어나 막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HTML에서 HTML에서 정의해 놓은 단어가 있어. 그 단어만 써야 돼. 그 단어를 벗어나면 또 안 먹어. HTML에서 정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앨리스 블루,
안티큐 화이트, 아쿠아, 아쿠아 마린, 아주 아주러, 베이지, 블랙, 블루, 블루 바이올릿, 브라운. 뭐이 정확하게 단어가 있어. 이 단어를 벗어나면 안 돼요. HTML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단어를, 이 단어가 되게 이게 몇 가지인지는 안 세어봐서 몰라.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단어로 적으려면. 다른 데 말고. HTML에서 정의해 놓은 단어. HTML에서. 딴데 말고. 뭐 영어 사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어 사전은 영어 사전이고, 이 HTML은 또 별도예요. 얘네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돼. 예, 스타일시트. 스타일시트에서. 그죠? 스타일시트에서. 그런 얘기 좀 적혀 있는 거고요. 방식이 우리가 했던 게 샵하고 적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 방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요, 이렇게 불러요. 헥스 방식이라고 부르더라. 헥스. HEX가 헥스죠. 헥스. 헥스 방식이라고 부르더라고. 헥스 방식. 16진수 공법이에요. 16진수 공법. 헥스 방식.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웹문서 작성자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헥스 값 표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헥스 방식이라고. HEX. 헥스 방식. 우리 포토샵 작업을 하다 보면요. 255라는 숫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255, 그죠? 그래서 레드 255, 뭐 그린 255, 블루 255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요 값을 여러분이 알아야 여기 코딩 손코딩으로 집어넣지? 그 값을 알아야. 그죠? 근데 드리미버는 이샵 방식, 헥스 방식이라고 그랬죠? 16진수 사용하는 거. 그 방식 쓰는데, 원래는요, 숫자가요, 숫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원래 여기 적혀 있는 이 코드가 원래는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여서 3개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헥스 방식 얘기하고 있죠? 수용 씨, 헥스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예, 헥스 방식. 이게 이제 16진수 방식이라고 그래요. 16진수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예, 16진수. 이게 뭐냐면요. 그죠? 16진수는 설명하려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드리미버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요. 샵, 예를 들어서 샵 F0, F라고 써 있다. 이거는 원래는 6글자로 되어 있는 건데 줄여놓은 거다. 원래 정확하게 표시하면요. 샵하고요. 원래는 F가 하나 적혀 있잖아요. 두 개인데 하나로 줄인 거야.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FF 그러면 F라고 적어도 돼요. FF 돼 있으면 요거를 줄여서 F라고 적어도 된다. F라고 적어도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스타일 시트는 그래요. 딴 데는 안 되고 스타일 시트에서만 돼요. 스타일 시트에서만. 그리고 예를 들면요. 뭐 숫자가 샵하고 33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로 줄여서 3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빨초파죠. 빨초파. 그죠? 그죠? 샵한 다음에 어떻게 돼? 샵한 다음에 빨강 이게 빨초파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빨초파거든요. 에? 요거를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죠. 요게 요런 순서예요. 빨초파죠. 빨강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고 쳐봐요. 빨강을 FF로 표기를 했다. 16진수 방식으로 FF 했다. 줄여서 F라고 해야 된다. 자, 16진수로 33인데 3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빨강도 마찬가지고 초록도 마찬가지고 파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FF0000 이렇게 FF0000FF 그걸 줄여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요거를 원래 이제 원칙대로 표현하면 FF0000이지. 아니야, 00FF지. 그죠? 그걸 줄여서 F0F.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F는 줄여서 FFF 할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7799 이게 F가 ABCDEF밖에 안 돼요. G가 없어. ABCDEF밖에 안 되고 16진수는 F까지로 다 끝나요. 그래서 ABCDAA더라. 예를 들면서. 그럼 이거를 이제 똑같은 글자니까 줄일 수 있잖아. 그러면은 7, 그러니까 레드가 77인데 7로 하면은 77로 인식을 해요. 프로그램이, 스타시트가. 자, 99인데 9라고 해줘요. 그리고 A라고 해주면 77, 그러니까 빨강에 77, 초록에 99, 파랑에 AA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서 색깔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HTML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스타일치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16 진수 그거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얘기를 하면요. 두 자릿수잖아요. 그럼 한 자릿수만 얘기할게요. 자, 숫자는 이제 0부터 시작이에요. 1, 2, 3, 4, 5, 6, 9가 됐어요. 그죠? 9가 됐죠. 그럼 그 다음에 10이 됐죠. 그러면 11, 12 해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계속 증가하면 99가 되죠. 근데 100을 하려면 세 자릿수가 돼야 되죠. 근데 16진수는 두 자릿수에서 끝내야 돼요. 방법 규칙이 그러거든요. 두 자릿수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99인데 100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A가 탄생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돼요. A가 쭉 돼서 이제 F에서 G는 없어요. 지는 없어요. 16진수로 따지면 지 없이 F로 다 끝나요. 그럼 이제 F에서 한 단계 넘어가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1A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1A. 1A 해서 9A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AA가 되겠지?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A에서 쫙 진행되면 F다. F 다음에는 아, 1F라고 해야 되나 보다. 그죠? 1F. 쭉 지나서 9F. 9F 지나면은 그 다음에 AF. AF 쭉 지나서 FF 이렇게 되겠네. 그죠? FF가 되면요. 빨강이 FF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빨강이 FF 줄여서 F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새빨개예요.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가 가장 높은 정도? 명도가 불을 킨 거잖아요. 불을 켰어요. 빨강의 전구, 전구라고 나이트클럽 전구로 생각하면 쉬워요. 나이트클럽 전구가 빨간 전구가 있는데 약간 높이는 거 있잖아요. 낮췄다 높였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높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높여. 100%로 엄청 명도 채도 높였어. 그게 FF예요. FF 줄여서 F 이렇게 돼요. 초록도 마찬가지고 파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요. 이제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전구가 있는데요. 중앙에 가수가 무대에 가수가 가수라고 해야 되나? 무대에 이쁜 여자가 춤을 춘다라고 해야 되나? 이 이쁜 여자가 무대에 있고요. 무대에 이쁜 여자가 있고 빨강, 초록, 파랑의 라이트를 쏴댔어. 빛을 다 높여가지고 쏴댔어. 그러면요, 의외로요, 이 여자는 하얗게 나와요. 의외로. 그게 빛의 삼원색인데요. 빛의 삼원색의 근원은요, 원리는요, 빨강이 있고요. 이제 그 얘기를 또 할게요. 이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죠? 아, 세상에 이게 간단하게 안 끝나네요. 간단하게 안 끝나. 이게 다 디자인과 관련. 레드 불, 이 가운데 무대에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여자가 서 있어. 레드불을 쐈어, 그린불을 쐈어, 블루불을 쐈어. 불을, 광원색 세 개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는요, 하얗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흰색이 나와요. 화이트.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화이트. 이게 디자인, 무슨 이론 시험을 보잖아요. 웹디자인 기능사 내가 시험을 보겠다. 그럼 이론 통과해야 실기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론 시험에 이게 반드시 언급이 된다. 화이트. 빛의 삼원색, 광원 세개 합치면 화이트 나와. 이게 근데 우리가 의외로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시험만 맞으면 되니까 외워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다 이게 쓸모가 있더라고. 다 이게 레드, 그린, 블루 합치면 흰색이다. 잉크는 얘기가 정반대거든. 잉크색은 다 합치잖아요. 검정 나오는 거야, 검정. 얘기가 그 얘기하면 또 헷갈릴까 봐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그렇죠? 빛에 대한 얘기 했고요. 지금 뭘할 거냐면요. 교재 얘기하다가 53쪽에 2번 한번 풀어볼 건데 유난히 두 번째 줄만 파랗게 돼야 돼요. 유난히. 그죠? 유난히 두 번째 문단. 피 문단. 그죠? 피로 둘러싸여 있을 생각. 두 번째 문단만 우린 교재랑 약간 다르게 풀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교재처럼 디스플레이는 결과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구문 작성 방식이 약간 다르죠? 우리는. 그죠? 얘는 다 클래스 쓰는데 점 나오는 클래스 쓰는데 우리는 막 샵도 쓰고 막 별거 다 써요. 막 콤파운드 쓰고 다 쓰는데. 이게 두 번째 구문을 우리가 저기 이거 보면은 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피가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란 말이야. 근데 이게 두 번째 피에만 유독 파란 글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는 샵 방식 쓰겠다. 유일하게 할 거라서 샵 방식 써보겠다. 그러면요. 코드 가서 우리가 좀, 여기서 할 수도 있나? 우리 저기, 이제 합시다, 이제. 이게 블럭 안 잡고요. 우린 다르게 할수 있어요. 블럭 안 잡고 클릭만 해. 이유가 있어. 클릭만 했어. 그럼 얘가요. 여기 한줄 코드로 나오죠. 얘가 우리가 클릭한 위치가 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피를 누르면 블럭 잡힐걸? 해봐요. 그피 눌러봐. 피 눌러봐. 눌러봐. 블럭 잡히죠.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우린 드래그 안 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해. 피 블럭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그 얘기 한적 있죠. HTML이 밑에 프로퍼티스가 화면이 두 개라고. 그거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자고. 화면이 두 개야. HTML 누르는 화면으로 가자고. HTML 화면. 눌러요? 눌렀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HTML 화면. 수영 씨? 그만 주무시고요. 그만 주무시고. 뭐, 19세기 경 거기를 한 번만, 아니, 블럭 잡지 마. 클릭해봐. 클릭하고. 했죠? 그 HTML 화면 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프로퍼티스? HTML? 했죠?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가 보인단 말이야. 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타자를 치자고. 그럼 코드에 들어가. 아이디가 샵이거든. 아이디가 샵이거든.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파란색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 블루라고 해봐 그냥? 아니면 P 언더바 블루.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적지. P 언더바 블루라고 해볼게요. 이게 왜 언더바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런 영어 코드 화면 있잖아요. 영어 그 코드로 이렇게 하는 화면에서 이 프로그램 규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대시 이거 뭐 이거 하이픈이라고 불러? 하이픈? 하이픈을 하면 또 이게 뭐 에러가 나는 이런 구문이 되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저기 ASP에선 되고 JSP에선 안 되고 CSS는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되고 액션스크립트 안 되는데 뭐선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언더바는요. 모든 프로그램 코드 영어 타자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언더바로는 에러가 안 나. 근데 아까 말한 그 하이픈 있죠? 그거는 뭐안 되는 데가 있어. 몇 군데 프로그램 짤 때, 코드 짤 때. 예, 그래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냥 다 언더바로 해. 그러면은 에러가 하나도 안 나. 그건 다 먹어.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할때 이렇게 하이픈 이거 하이픈 대신에 코드 짤때 언더바는 이때까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바로 할게요. P 언더바 블루. 그러면 얘는 이제 코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 20번째 줄에 p 태그의 아이디는 해서 그죠? p는 요소, p
P라는 글자는 요소, ID라는 글자는 속성, 따옴표 속에 있는 건 값이다. 영어로 말하면 P는 element, ID는 property,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파란 글자는 value, 이렇게 부른다. 세팅은 돼 있고요. 이제 스타트 하면 돼요. 이제 자 합시다. 자 그러면요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딱 집어줘봐. 수영씨 여기 집혀 있으면 이게 여기 P가 여기에 P 샵 언더바 블루 집혀 있으면 이게 P 샵 언더바 블루 네, 되십니까? 자 갑니다. New CSS rule 누릅니다. New CSS rule에서 우리 지금 하는 방식은 ID 방식이거든요. 드림이버가 똑똑해요. ID 나왔어요. 샵도 나왔어요. 똑똑해요. 우리가 찝어줬으니까 안 거야. 아니면 몰랐어. 우리가 아까 딱 찝어줬잖아. 그래서 안 거예요.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자 글자 색 바꾸는 거는 여기가 카테고리도 중요해요. 카테고리가 타입이 그 문자 이런 거잖아요. 문자 속성 이런 거잖아요. 칼라 값이죠? 예, 칼라예요. 칼라. 아, 뭐 파랑 비슷한 파랑. 뭐 꼭 하고 싶은 파랑 눌러요. 어플라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플라이 누르면 파랗게 됐죠? 이렇게 오케이 했어요. 교재에서는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주요 역할은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래요. 얘는 약간 교재가 잘못되어 있죠. 자, 세 번째 문단은 초록색 하란 얘기인 것 같은데 둘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문단 초록색으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합니다. 세 번째 문단 클릭. 그 다음에 밑에서 찝어. 한 줄 코드 선택해서 찝어. 찝었어. ID를 뭐라고 할까? P 언더바. 초록이니까 그린? 이렇게 할까? 아이고. 그럼 P 요소에 그린 값 넣었다. 뭐. 우리끼리 알아듣는 거지 뭐. 했다? 엔터 안 치면 또 잘 안 들어가더라고. 했어? 합니다. New CSS rule. 오, ID 딱 나와요. OK 누르고. 아, 좋아요. 컬러, 그린. 뭐, 마음에 드는 그린 눌러요. Apply. 됐어요. OK. 됐어요. 그럼 오른쪽에요. 스타일 시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딱 그 스타일 시트 목록이 쫙 나와요. 그죠? 이런 목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요. 셀렉터 타입이라고 부른다. 영어 유식하게. 그죠? 셀렉터 타입 이거 여기 써 있는 이 단어. 셀렉터 타입들이 딱 셀렉터 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셀렉터 네임이라고 해야 되겠다. 네, 셀렉터 네임들이 쫙 나와 있어. 그죠? 네? 그죠? 셀렉터 네임들이 쫙 나와 있어. 셀렉터 네임들이 쫙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면은 코드로 아예 가서 보면 쫙 다 나와. 저장하고 아까 그 해놓은 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해야 새로 고침 해도 먹어요. 그죠? 에? 제가 뭐 이상한 거 건드렸나 보다. 오호 아까 라인으로 바꿨구나. 레터 이거 따옴표 두 개 하나인데 이게 두 개 하는 방식으로 요즘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가 이렇게 두 개를 아니죠? 하나도 먹고 하나는 익스플로러에서 먹긴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딱 두 개 해야지 이게 올바른 방식인 것 같아서 두 개로 바꿨죠. 우리가 익스플로러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두 개로 하면 안될 텐데. 그렇죠? 여기까지 녹화 끌게요.